차리고. 야 이거 핸드. 에이, 너 뭐 소리 나. 휴대폰 바꿔치. 사실 우리 중 아무도 편견에서 벗어나. 애들 조용히 자습 시키고. 편주는? 아우 개소리야. 근데 쟤는 이 와중에 공부를 하네. 아 쟤는 전교 1등이잖아. 그래서 온조는 지금 보건실에 있지. 알아. 왜? 우리 엄마가 학교에 발전기금 내고 나 반장 만든 거 알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. 근데 내가 왜 반장 노릇해야 돼? 왜? 왔어. 괜찮아? 어떡해. 용주 생일 아니야, 생일? 야. 나갈까? 교무실 갔다 와. 그러면 돼? 라도 하라며. 그 뜻 아니야? 어? 웃긴다. 니들. 이 상황 되니까 내가 반장이야? 저기 신고했으니까. 나가자. 그러하네 병신아. 어? 야, 인터넷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될 거야. 아, 야 이거 오늘 켜지긴 해? 지금 켜지고 있는 건가? 혹시 보고 온 거야? 과학실에. 아 그. 어? 됐다. 오케이. 실시간 검색어. 아니 아니야. 일단 기사부터. 119를 쳐. 뉴스, 아니 뉴스 기사에 안 나와. 쟤네 진도 진짜 뜬금없다. 야, 네가 그런 거 아니야? 나 아까 봤어. 어, 네가 그런 거 맞잖아. 나 경수 얘기하지도 않았는. 아까 우리 다 경수 보고 있을 때 너만 뒤에. 너 저기 모든피 손수 그걸로 경수 손등 상처 문질렀지? 너 주머니에 손수건 있지? 있으면? 꺼내봐. 내가 꺼내줄까? 나이스. 나 반장 취급했어? 죽인 거예요. 여기 있다. 됐냐? 피 묻었네. 이게 경수피라고. 자신 있으면 네 상처도 닦아보라고. 네가 손수건으로 문지르기 전까지는 괜찮. 말이 되나? 아무도 없어. 학교 앞에 상가랑 아파트 불 다 꺼졌어. 전부 도망치거나 죽은 거야. 아무도 우리 구하러 안 올 거라고. 우리 엄마 몰라? 나 찾는다고 학교 뒤집어졌을 거야. 지금까지도 안 오잖아. 어쩌자는 게 아니야. 사실을 얘기. 끝까지 아무도 안 오면 끝이라는 개념이 뭔데?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야? 지금 밤이라 그럴 거야. 내일 아침.